계속 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잡았으면 머리를 여기 중간에 박으면 머리를 골반을 계속 들으면서 머리를 압박하면서 들어왔는데 일단은 슬망이 이렇게 팽팽하게 누워있으면 골반이 잘 안 빠져요. 슬망이 뒤로 빠지려고 해도 갈 데가 거의 없어요. 슬망 몸이 먼저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 뒤에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슬망 엉덩이 뒤에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슬망이 뒤로 빠지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내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슬망이 밀고 베이스를 잡고 뒤로 따라가려고 따라가기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박으면서 슬마 몸 눕히세요, 이렇게. 이제 슬마 도망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을 할 거고. 그러면 어쩌면 슬마의 골반이 너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 힘이 너무 빠지기 시작하면, 맞아요. 이제 뭔가 압박이 부족하고 슬마에 빠진다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리를 계속 들으면서 일자로 걸어갈게요. 쭉 일자로. 내가 일자로 걸어갈 때는 슬마의 다리가 몸 앞으로 가니까 몸이 똑같이 아까 전에 팽팽하게 누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상반 골반 빼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가요. 왜냐면 엉덩이 뒤에 땀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지 우리가 패스를 할 때는 반대편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원래 만약에 뭐 스파링을 해보면 그냥 패스를 할 수 있으면 그냥 패스를 하도 되고. 네, 일단 우리가 아직도 드릴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잡았는데 상반이 몸을 밀면서 쭉 골반이 쭉 틀어져가지고 뭔가 빠질 것 같으면 머리 아까 전처럼 똑같이 박아주시고 몸을 일자로 걸어가게 이렇게. 그리고 일자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멈출 거면 무릎을 이렇게 땅으로 붙여도 되는데 다리가 안 빠지도록 계속 쪼아주시고 여기서도 상당히 도망가려고 해도 뒤로 빠질게요. 따라가면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어쩌면 상당히 내 머리 한쪽으로 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시죠. 이제 우리 패스를 할 때 가끔씩 무릎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패스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연습하고 싶으면 이렇게 연습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왼쪽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몇 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하면서 패스 좀 더 추가하면서 들어갈게요.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강하게 쭉 골반 그래서 언제든지 상대방이 골반이 빼기 들어가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골반 빼기 강하게 들어가면 무릎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릎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스페셜 패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승마이 쭉 강하게 뒤로 빠졌으면 여기는 이미 좀 늦었어요. 내가 다시 고치려고 하면 승마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왼쪽 다리가 쭉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왼쪽 다리 넘어가자마자 팔꿈치를 골반 막았어요. 이렇게 처음에 지금 손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 괜찮아요. 팔꿈치가 골반 막았고 손은 팽팽하게 이렇게 붙여있어요. 승마 몸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깊게 걸칠 수 있으면 내 오른쪽 팔꿈치가 깊게 승마이 다리 감아주시고 손은 양쪽 다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어쩌면 이 다리가 땅으로 붙여있으면 깊게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덮어주세요. 생마의 골반 빼기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왼쪽 손 생마 엉덩이가 들어질 때 이쪽 손을 가능하면 더 깊게 걸쳐주세요. 이렇게 골반 뼈 있는 대로 후구 걸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생마의 골반 빼기 들어갈 때 이 무릎도 올라가요. 지금은 깊게 못 들어가잖아요. 생마의 다리가 땅으로 붙여있어요. 근데 생마의 골반 빼기 들어갈 때는 쭉 팔꿈치 깊게 손은 여기 승마 양쪽 다리 감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처럼 드릴처럼 머리도 승마 압박을 해주세요. 이렇게 명치 있는데 승마이 계속 싸울 거예요. 쭉 딱 붙어서 필요하면 무릎도 들으면서 명치를 찍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패스는 그냥 넘어가주시고 넘어갔으면 승마 다리 실어서 패스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가능하면 그냥 팔꿈치 그 골반 막아도 되고 골반을 붙였으면 딱 붙여주세요. 머리도 붙여주시고 생마이 미친듯이 범퍼하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3초 동안 잡아야지 패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점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우리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사이드를 다 올라가 볼게요. 파트 잡아주시고 한번 해볼게요. 상의가 도와줄 수 있어요. 패스 들어갈 때 우리가 여기 머리 옆으로 빠져나가도 괜찮고 어쩌면 스페셜 패스 들어갈 때 머리를 여기 그냥 이렇게 풀려있는 건 좋지 않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붙였다고 내 몸무게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쩌면 승마 무릎을 들으면서 여기 승마 명치인 대로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제 머리가 좀 더 높이가 올라갔어요. 저 명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서 다시 일자로 걸어갈 수 있고 아니 일자로 안 걸어간다 해도 내가 옆으로 빠져있으면 내 머리를 승마 압박을 할 수 몸에 압박을 할 수 있으면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상마한 골반을 막았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면 아마 어깨를 밀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로 올라가 넘어가면서 패스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리커버리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넘어가려고 할 때 계속 방어를 해요. 그렇죠? 계속 방어를 하면 내가 머리를 더 앞박으면서 승마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게요. 여기에서 승마이 계속 내가 넘어가려고 이렇게 훅 걸치거나 밀면서 뭐가 불편하면 무릎을 들면서 승마이 다리가 안 빠지도록 이렇게 압박을 할게. 이런 식으로 아마도 승마이 계속 밀면서 계속 빠지려고 하겠죠. 네.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아까 전처럼 이렇게 패스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 스매시 패스 들어갔다가 압박하면서 내 엉덩이 들어져 있고 승마의 무릎을 올리고 있으면 지금 일자로 걸어갈게요. 일자로 내가 일자로 걸어가면 승마의 골반 뒤에 땅이 붙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골반 빼기들 하기 힘들고 다리를 걸쳐주세요. 이렇게 걸쳐주시고 이제 무릎을 이제 엉덩이 놔셔도 돼요. 여기에서도 그래도 내 머리가 아직도 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하면 근데 올라가려고 할 때 걸리는 것은 상대방이 양쪽 어깨를 밀어버리면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몸을 들어서 올라오면 여기 공간이 생겨요. 이제 내가 다시 낮추려고 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상대방이 계속 밀면 이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일자로 왔으면 딱 붙어주세요. 이렇게 생마이 어깨를 밀기 밀 거예요. 잘하는 분들은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생마이 강하게 밀면 못 올라와요. 왜냐면 생마이 벽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처럼 어깨를 흔들리면서 Hey, can you grab a little harder? Push. 생마이 강하게 밀고 있어요. 못 올라와요. 그렇죠? 이제 물고기처럼 쭉 어깨를 돌리면서 공간을 안 만들면서 올라갈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운트로 올라갈게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어쩌면 한꺼번에 패스를 하기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승방이 그냥 더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러면 무릎을 들면서 머리를 이렇게 집어도 돼요. 이렇게 아까도 저는 패스를 하고 싶으면 패스를 하도 되고 아니면 상방이 뭔가 특별히 좀 강하게 싸워서 뭔가 패스를 하기 불편하면 패스 일자로 걸어갈게요. 여기에도 버텨도 돼요. 무릎을 들으면서 머리를 집으면 상방이 한번 아볼게요. 이 자세를 이 장소를 잘 찾아주셔야 돼. 생방이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불편하면 생방이도 지친단 말이에요. 움직여볼게요. 싸워볼게요. 걸릴 수 있는 대로 걸쳐주시고 팔을 밀고 있으면 어깨 흔들면 쭉 천천히 올라갈게요. 혹시 한번 해볼게요. 하트 잡으시고요. 생방 엉덩이를 계속 막을 거고 혹시나 생방이 옆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내 팔꿈치나 생방 엉덩이를 막으면 이제 생마이 골반 빼기 잘 나오면 이걸로 계속 막으면서 압박할 때는 생마이 다리 압박해도 되고 가능하면 팔로 감아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생마이 뒤로 빠지려고 해도 그래도 내가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생마이 뒤로 빠지기 힘든데 어쩌면 스매시 패스 들어갔다가 뭔가 생마이 엉덩이가 좀 빠질 것 같으면 몸이 멀어졌어요. 생마이 좀 멀어졌어요. 그러면 생마이 골반 빼기 줄일 수 있도록 일단 걸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일자로 가면 이제 땅이 뒤로 가 있으니까 상마의 엉덩이 땅이 뒤로 있으니까 상마이 더 이상 뒤로 가기 좀 힘들어요. 상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혹시나 상마이 앉아서 이렇게 땅으로 베이스를 잡으면서 네 그러면 어쩌면 내 머리를 엄청 강하게 밀 수도 있어. 그러면 머리를 박으면서 상마이 몸을 눕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면서 이렇게 패스를 할 수 있고 넘어가면서 무릎 올리면서 패스를 할 수가 있고 뭐 마운트를 이렇게 근데 이 훅을 걸치는 이유는 승마의 다리를 끝까지 펼칠 이유로 우리가 훅을 걸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승마의 다리를 펼칠 수 있고 승마의 몸이 일자로 돼 있으면 여기는 진짜 골반 움직이기가 엄청 어색해요. 승마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다리도 펼쳐져 있고 승마의 골반을 패배하여 누워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운트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승마의 골반 또 옆으로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골반을 막아주셔야 돼. 승마 못 도망가야 돼. 그렇죠? 그만 나와주시고 생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 쓰면 맞춰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쭉 이제 패스 들어가주시고 이거 이용하면서 우리가 한번 포쇼 스파링을 들어갈게요. 그 시합 포쇼는 생각 양쪽 다리가 끝까지 쓰러져 있고 그리고 골반은 깊게 감아서 시합이고 안쪽 손도 양쪽 다리를 잡아가지고 옆에서 여기 한번 시합해볼게요. 머리가 들어져 있으면 안 돼. 혹시나 내가 머리를 들으면 상대방이 턱 밀기 시작하면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한번 턱이 밀려서 쭉 강해졌어요. 이거 한번 걸렸으면 내가 다시 머리를 붙이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다시 붙이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안 줘요. 붙여있으면 상대에서 상대방이 머리 밀려고 그러면 안 밀려요. 그리고 내가 쉽게 패스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시야 있게 하고 있는 사람은 패스까지 잡을 수 있으면 3주 동안 잡아야 돼요. 골반 탄탄하게 쭉 3주 동안 잡아주시고 그러면 다시 할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쭉 빠져나와서 네, 가드를 다시 돌아왔으면 다시 할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빠져나오도록 압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친절하게 싸우지 마세요. 내 머리를 박아서 상대방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움직여봐요. 상대방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주세요. 머리를 박으면서 무겁게 우리가 패스를 못 들어간다 해도 상대방 목표는 밑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불편하게 최대한 지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압박. 우리가 파워 리시버에서 이렇게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포션을 계속 찾아갔어요. 여기에서 혹시 월요일 수업 보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네,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기도 상대방 지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가 만약에 패스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까 보는 패스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상대방이 지치게 만들다가 내가 패스 들어가는데 왠지 상대방의 무릎이 빠졌으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로프 패스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로프 패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월요일에서 특별히 머리를 잘 못 박아가지고 상대방이 빠져나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도 비슷하게 명치를 찾아가지고 머리를 들으면 이 다리를 그냥 펼쳐주시면 상대방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머리를 잘 이용하면 그렇죠. 머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너무 낮게 들어가면 상대방이 움직이면 압박이 바로 쓰러져요. 내 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배운 기술은 여기 로프 패스를 하는데 로프 패스 자주 실수한 이유는 만약에 상대방이 밀면서 골반이 싹 빠질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없어지니까 상대방이 그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로프 패스를 할 때 또 실패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스매시 패스로 넘어올 수가 있고 특별히 이 포션을 쓰기가 되게 좋고 아까 전에 우리가 또리하다들 할 때 만약에 내가 머리 낮게 들어가면서 또리하다를 하는데 여기도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박아서 승마를 눕힐 수 있으면 패스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막으면서 계속 뒤로 빠져가지고 골반이 싹 빠졌으면 이제 여기는 아마 또리하다 패스 들어가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처럼 왼쪽 다리가 넘어가면서 승마의 다리 넘어갈 수 있으면 골반 받쳐주시고 승마 아마도 계속 도망갈 건데 일단은 손을 여기 덮어주시고 승마이 도망가면 따라가면서 승마이 뒤로 빠질수록 손이 승마 무릎 더 깊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션으로 패스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이 두 가지에도 많이 섞으면서 써요. 근데 월요일 수업 안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냥 로프 패스로 들어갈게요. 이 바지 잡아주시고 로프 패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의 골반이 쑥 빠질게 쑥 네 그러면 왼쪽 다리 먼저 넘어가시고 골반 그리고 오른쪽 손은 여기 무릎 여기 밑에 있는 무릎을 바지 잡는 것보다는 바지 잡으면 상대방 양쪽 다리를 차면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릎을 그냥 이렇게 훅 걸쳐가지고 덮어주세요. 무릎이 안 빠지도록 그리고 머리 압박하면서 똑같이 지금까지 바로 뒤태 잡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니까 상대방의 골반이 들어갈 때 싹 빠져주세요. 이렇게 손. 근데 아까 저처럼 패스는 아무거나 들어가 주셔도 돼요. 그냥 그릴 들어갈 때는 계속 여기 로프 패스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골반이 쑥 빠져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손 넘어가 주시고 골반 막아주시고 깊게 계속 한번 찾아가 볼게요. 파트 잡아주시고요.